자,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볼 차례입니다. 영적 세계의 원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13장 1, 2,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굴이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영적인 원리들, 영적 세계의 원리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고린도전서 12장까지 살펴봤습니다. 12장의 내용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성령의 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초자연적인 은사가 나타납니다.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들을 나눠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12장 말미에 가면 그 나눠주시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이유가 몸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각각의 사람마다 다 다른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이유는 몸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 눈이고 모두 다 손이면 그건 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12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건데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예.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함께 연합해서 몸을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큰 능력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능력을 사용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다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어떻게 함께 일하느냐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 효율적인 것만 생각하면 다 사도바울 같은 능력들을 그냥 왕창왕창 주셔서 다 같이 일해 그러면 가장 파워풀할 수 있지.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야. 은사를 주신 이유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그 능력의 효율성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전부 다 큰 능력들 행하게 해서 전부 다 능력들을 합치면 그게 가장 효율적인데 그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연약한 지체가 가장 요긴하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은사를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능력의 효율성이 아니라 각각의 서로 다른 은사들, 종류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다 다른 은사들이 어떻게 하나의 몸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이것이 은사를 주신 진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반드시 공동체, 몸과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과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고린도전서 12장 맨 끝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이 12장을 마무리합니다. 자, 12장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고 끝내고 이제 13장 사랑은 하면서 이제 시작되는 거죠. 네. 그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이 처음으로 기록될 때는 몇 장 몇 장 이런 구분 없었습니다. 그냥 바울이 쭉 그냥 한 편지로 쓴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을 이제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찾아보기 쉽게 하려고 장절을 붙인 거지요. 그러니까 12장 31절부터 13장까지는 쭉 그냥 하나로 이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즉 12장부터 13장까지는 그냥 한숨으로 쭉 읽어내려가는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은사로부터 시작해서 공동체 그리고 사랑 이 세 가지는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패키지로 되어 있는 주제라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고 그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져 가요? 사랑으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와 사랑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주제로 은사, 공동체, 사랑 이것은 하나의 패키지로 이루어진 하나의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과 maybe 하면 다음 주나 아니면 그 다음 주까지 한 세 번 정도에 걸쳐서 이 패키지의 마지막 세 번째 사랑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 영적 세계의 원리라고 오늘 23번째 강의 시간인데 이 23번의 모든 강의를 통틀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인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것이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인 것 같아요. 모든 영적인 원리 중에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주제, 모든 영적 원리 중에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 세 번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35번째 원리입니다. 오늘 살펴볼 35번째 원리인데, 이 35번째 원리는요, 사랑은 모든 영적인 원리를 하나로 묶는 그런 대통합 원리라는 거예요. 예, 이 물리학에 보면 여러분, 대통일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Grand Unified Theory라고 하는 건데, 대통일 이론, 예, 또는 이것을 모든 이론의 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The Theory of Everything. 들어보셨어요? The Theory of Everything. 이게 그 영화로도, 무슨 로맨스 영화로도 나와가지고서 많이들 들어본 단어던데, 예. 예. 근데 이게 원래 이제 물리학 용어입니다. 물리학 용어인데, 대통합 이론 또는 The Theory of Everything, 그래서 TOE라고 보통 불러요. TOE, Theory of Everything이라고. 근데 이건 뭐냐면 물리학의, 이제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리들과 법칙들을 연구하는 건데, 그 법칙의 큰 기둥들은 뭐냐면 힘이에요. 힘. 근데 네 가지 종류의 힘이 있어요. 예, 중력이 있고 강력이 있고 양력이 있고 그리고 전자기력이라고, 이 네 종류의 힘이 있는데, 이 네 종류의 힘에 대해서 그 쭉 다 연구해서 이론들과 원리들, theory들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과학이에요. 물리학인데, 물리학에서 한 가지 가설이 있는데, 이 네 가지 힘을 다 통틀어서 아우르는 하나로 기술할 수 있는 아마 이론이 있을 거야. 근데 아직은 못 만들어냈어요. 이게 두 개인가 세 개까지는 통합이 됐는데, 이 중력이 통합이 잘 안 돼. 근데 어쨌거나 그래가지고서 이 모든 물리학의 이론들을 하나의 스토리로, 하나의 이론으로 쫙 해서 탁 할 수 있는 게 아마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Grand Unified Theory 또는 Theory of Everything, 그래서 TOE라고 부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이게 있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원리를 우리가 34가지를 살펴봤고, 오늘 35가지 이제 살펴볼 거면 끝까지 다 살펴보면 40개가 넘어갈 것 같은데, 이 수많은 우리가 영적 세계의 원리들에 대해서 이건 저렇고 저건 이렇고 뭐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이 모든 영적인 이론들을 하나로 다 묶을 수 있는 이론이 과연 있는가? 있다는 거예요. Theory of Everything이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그 Theory of Everything이 뭐예요? 오늘 이야기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예. Theory of Everything이 사랑이라는.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과 모든 비밀을 아는 계시와 지식 그리고 산을 옮기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적인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아무런 임팩트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34개, 35개의 여러 가지 원리들을 살펴봤는데, 은사도 살펴보고 뭐 은사의 종류들도 우리가 살펴보고 그 앞에 여러 가지 원리들도 살펴보고 많이 살펴봤는데,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전부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Theory of everything이라는 거야. 모든 영적인 원리를 영적인 원리가 되도록 하는 그 한 가지 핵심이 있는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야. 그 얘기잖아요. 뭐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고 뭐가 있고 아무리 무슨 것이 있어도, 또 그 다음에 2절 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을 바쳐서 구제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몸을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뭔가 대단한 액션을 취하고 막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 것을 나누고 희생하고 또 십자가에서 설령 목숨을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앞서 살펴본 모든 30가지 이상의 그런 수많은 영적인 원리들이 있는데, 이 원리들을 진짜 영적인 원리가 되게 하는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사랑이 빠져버리면 전혀 영적인 원리가 아니라는 거야. 사랑이 빠져버리면 nothing이라는 거야. 이것이 여러분 13장에,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까지 살펴봤던 모든 영적인 원리를 총망라하는 영적인 원리가 되게 하는 그 핵심, 그것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 가지 영적인 원리들이 있고 또 영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작동하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영적인 것이 되게 하는 가장 핵심은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여러 가지 전기기구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것은 면도기도 있고, 전기면도기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뭐예요? 뭐 공기청정기도 있고,
또 불이 나오게 하는 빛도 있고 전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전기기구들이 있지만 이 모양은 다양하고 기능은 다양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움직이게 하는 근원은 뭐예요? 전기죠. 이렇듯이 수많은 영적인 원리들이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영적인 것들이 나타나지만 이것을 다 영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공통적인 근원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뭐 아무리 많은 전기기구들이 있고 아무리 훌륭한 기구들이 있어도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리 여기 보면은 뭐 대단한 빛을 내는 전구가 있고 이쪽에 뭐 뛰어난 악기가 있고 전자드럼이 있고 선풍기가 있고 뭐 수많은 것들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모양이 있고 아무리 모양이 갖춰져 있고 아무리 드러나는 행동들이 좋은 행동이고 그렇게 보여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 Theory of Everything입니다. Theory of Everything, TOE.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사랑으로 행할 때 그것이 영적인 것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영으로 움직인 결과가 아니라 혼과 육이 움직인 결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랑으로 뭔가를 행했을 때 그것이 비로소 영이 움직이는 거고 사랑이 아니라 다른 동기로 뭔가를 행했으면 그것은 영이 움직인 게 아니라 우리의 혼과 육이 활발하게 움직인 거라는 거예요. 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봅시다. 자, 사랑과 영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율법과 자유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율법과 자유에 대한 이야기, 사랑과 영을 이해하려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영의 본질은 여러분 율법이 아닙니다. 영의 본질은 율법이 아니에요. 영의 본질은요 자유예요. 자유. 영의 본질은 자유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그리고 다음 구절 지금 좀 보여줄래요? 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저 뭐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시잖아. 우리는 타락으로 인해서 영의 기능이 없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잖아. 그런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항상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근본은요, 영의 본질은 자유예요. 그래서 영은 율법으로 옹매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은 말이에요, 율법으로 옹매고 얽매잖아요. 그러면 딱 활동을 멈춰버려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율법으로 올가매면 영이 아니라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혼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율법으로 뭔가를 딱 이렇게 밀잖아요. 밀고 부담을 주잖아요. 그러면 영이 액티베이트 되는 게 아니야. 사람은 율법이 훅 지고 들어오는 순간에 혼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혼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해야 되는 거고 저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혼이 움직입니다. 아, 그럼 이거 하면 야단 맞는 거구나. 무서우니까 하지 말아야지. 혼이 움직입니다. 아, 이걸 하면 사람들이 칭찬하고 좋아하는구나. 열심히 해야지. 혼이 움직입니다. 미안하지만 개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개도 여러분 개도요 율법으로 훈련시키면 그거 합니다. 알아요? 개도 율법으로 훈련시키면 그거 해요. 열심히 훈련시킵니다. 그러면 개도요 혼이 있잖아. 혼이, 혼은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니까 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개도요 혼으로 열심히 생각을 합니다. 아, 앉아 그럴 때 앉으면 먹을 걸 주는구나. 훈련이 돼요. 아, 앉아 그러는데 서 있으면 맞는구나. 율법은요 개를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율법은 개를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참 슬프게도 똑같은 원리로 사람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거 해. 그래서 하면 칭찬해주고 해. 그런데 안 하면 정죄하고. 그러면 여러분 사람도 움직입니다. 왜? 아, 이거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니까 맞는구나. 이거 하라고 그러는데 안 하니까 얻어맞는구나. 불이익을 당하는구나. 그러면요 사람들 여러분 해요. 그런데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참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개가 움직이는 원리랑 똑같거든. 개가 움직이는 원리하고 똑같거든요. 개나 사람이나 율법으로 움직일 때는 혼이 움직이는 거예요. 혼이.
개도 혼이 있고 사람도 혼이 있잖아요. 뇌가 있잖아. 그래서 그 혼으로 움직입니다. 율법은 혼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율법은 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철저하게 혼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영은 다릅니다. 영은. 영은 여러분 율법이 아닙니다. 영의 본질은요 자유예요. 자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심으로 육의 존재에서 영의 존재가 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이 다른 피조물들 조금 어려운데 잘 따라오세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그 안에 나무도 만드시고 짐승도 만드시고 뭐 개, 소, 뭐 고양이, 돼지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선악과를 주신 없어요. 어떤 존재도 그냥 그렇게 만드시고 끝이야. 그냥 육체의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흙으로 똑같이 만드시고는 한 가지를 더 주셨어요. 물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지만 그것 말고도 하나를 더 주셨는데 뭐예요? 선악과를 주셨잖아. 이 선악과를 주셨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 선악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을 육의 존재에서부터 벗어나서 영의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뭐야? 자유.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가 여러분 영 안에 있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자유는요 영 안에만 있어요. 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유를 주시는 순간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구나. 하기 싫은 걸 안 할 수도 있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구나. 이 자유를 가지는 순간 인간이 영이 됐습니다. 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 선악과가 없다면 인간이나 짐승이나 매 한 가지였을 거예요. 혼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 당근과 채찍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강화되는 존재. 이게 여러분 정확히 율법 아닙니까? 율법은 당근과 채찍이야. 율법대로 해. 그래서 하면 칭찬해주고 안 하면 정죄하고 때리고. 당근과 채찍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거. 이건 여러분 개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개나 사람이나 다 똑같이 당근과 채찍에 의해서 뭐예요?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여지는. 이것은 여러분 짐승이나 일반 사람이나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짐승하고는 다르게 창조됐어요. 사람은 짐승하고 다르게 창조됐는데 어떻게 다르게 창조됐냐면 단순하게 당근과 채찍에 의해서 단순하게 율법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원리에 의해서 움직임으로 육에서 벗어나서 영이 되는데 이 다른 원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야. 이 다른 원리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사랑의 원리에서 움직일 때 비로소 짐승과 달리 육에서부터 벗어난 존재가 됩니다. 당근과 채찍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움직이는, 자원한다는 게 뭐예요?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거지, 하고 싶어 산다는 거지. 자원함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움직이는 육체와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는 영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건 바로 자유예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율법에서 움직이는 육과 혼과 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 사랑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영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율법은 자유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율법에 움직이는 힘은 두려움입니다. 율법엔 정죄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정죄가 있기 때문에 안 하면 맞아. 얻어 맞아. 그래서 움직이니까 율법이지. 안 하면 자유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요 자유하고의 대척점에 있어요. 율법은 그 율법을 어기게 되면 자유를 빼앗아 버리는 거야. 맞기 싫은데 맞아야 돼. 정죄 받는 게 싫은데 정죄를 받아. 벌을 받아. 자유를 뺏기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자유는요 대척점에 있어요. 율법과 자유는 대척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자유를 빼앗음으로 인간을 움직입니다. 율법은 인간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주체가 아니라 강압, 뭐 두려움 아니면 떠밀어서 하여간 무엇인가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객체가 되게 해요. 우리 작년인가 요한 1, 2, 3서 강의할 때 주체, 객체 기억나세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 강압에 의해서 막 싫은데도 억지로 해야 돼. 객체가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영의 본질은 자유함에 있습니다. 이 자유함에 있다는 뜻은 영적인 존재만이 강압에 의해서 움직이는 선택 또는 본능에 의해서 프로그래밍 된 대로 움직이는 선택이 아니라 내적 동기에 의해서 스스로의 자유로 선택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만이 여러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육과 혼은 강압에 의해서 뭐 환경이나 사랑이나 본능 등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객체일 뿐이지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무엇인가를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건 영밖에 없어요. 육은 여러분 절대로 자유롭게 스스로의 선택에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본능에 의해서. 본능이라고 하는 건 뭐야? 그냥 그렇게 프로그래밍 된 거란 뜻이야. 뭐 개를 키우다 보면 개가 정말 사람 같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개가 사람 같은 게 아니고 사람이 개 같은 거예요. 어? 개가 여러분 정말 사람 사랑하는 것 같죠? 그거는 그냥 본능이야, 본능. 그냥 본능의 프로그래밍 된 거야. 그거는 그냥 육과 혼의 얘기라는 거야, 육과 혼의 얘기. 예. 우리 육과 혼은 여러분 절대로 주체가 될 수 없어요. 객체만 될 수 있어요. 뭔 얘기냐면 육과 혼은 뭔가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의무감이라든지 하여간 뭔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움직여지는 내 선택에 의해서 자유롭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떠밀려서 움직여지는 객체가 되는 것이 육이에요. 육. 절대로 스스로 하는 주체가 될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원리가 뭔 줄 아십니까? 인과율이야. 인과율.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오늘 그거 왜 했어? 그러면 그거 안 하면 혼나잖아요. 인과율. 육을 움직이는 제일 중요한 원리가 여러분 인과율이. 이게 모든 과학의 기초 아닙니까? 인과율. 도대체 그게 왜 생긴 거냐? 아, 이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럼 그건 또 왜 생긴 거냐? 아, 그건 저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쭉쭉쭉 인과율이 연결돼 있죠. 이게 육과 육의 세계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은요 인과율이 없어요. 영은 인과율이 없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까? 이유가 뭐야? 없어. 그냥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게 영이라는 거야.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육은 여러분 인과율에 의해서 객체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없는 사람은 그냥 시대에, 시간에, 물결에, 사람들에 휩쓸려가는 인생 이상은 절대로 살 수 없어요. 휩쓸려가는 인생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건 영밖에 없어. 인과율이 없이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하고 싶어 산 거야. 이걸 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건 영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왜 우주를 창조하셨어? 이유를 물어보잖아요. 없어요. 영이 시발점인 거야. 다른 모든 보이는 세상의 일들은요 시발점이 아니에요. 뭔가에 의해서 움직여진 거지. 예. 내가 여기 왜 존재해? 아, 부모님이 나왔어. 예. 부모님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오신 거야? 그 부모님이 나왔어. 이 세상은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하든지 간에 눈에 보이는 세계는 다 이유와 결과, 원인과 결과로 연결돼 있어요. 다 인과율로 연결돼 있다는 거야. 어떤 것도 주체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다 객체로 움직여지는 거지. 그냥 휩쓸려가는 인생이라는 거야. 이거 말고 여러분 스스로 내가 원해서 내가 진짜로 원해 내 자원함으로 자유로운 결정으로 아무런 푸시도 없고 아무런 스트레스도 없고 그렇게 해야 될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어. 우주가 있으라 우주가 있었어. 그거 왜 하신 거예요? 그거 왜 하신 거예요? 이유가 없어. 하시고 싶어서 하신 거야. 그게 자유잖아. 이유가 없어. 하시고 싶어서 하신 거야. 그게 자유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자유할 수 있는 존재는요 영밖에 없어요. 육과 혼은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율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뿐이야. 객체야.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영밖에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지.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유가 없어.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뭐 곤란한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뭐 심각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 죄를 용서 안 해주시면 하나님한테 혼납니까? 아니야, 아무런 이유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라 그러는 거잖아.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그냥 하신 거야. 왜? 영이시니까. 영은 여러분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영은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떠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영의 본질은 자유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도 십자가도 철저하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외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휩쓸려서 나오는 게 아니야. 그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영으로부터 올라오는 어떤 것 때문에 하는 거야. 이 자유함. 이 자유는 여러분 영에만 있는 거예요. 진짜 자유는 영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는 수학의 공리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모든 게 시작점이 되고 더 이상 왜를 물어볼 수 없는 거고 하여간 그렇게 자유롭게 뭔가를 처음 시작해서 딱 임팩트를 시작할 수 있는 건 영밖에 없어요. 육은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처음 시작하는 임팩트가 아니야. 이게 이렇게 날아갔으면 날아가도록 한 뭔가가 있어, 이유가. 뭐 아무 이유도 없이 어떤 진짜 막 사이코 같은 놈이 나타나가지고서 아무 이유도 없이 에 너 일어나봐 그러고 쫙 때렸어. 이유가 없어 보여도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무슨 성장 배경도 있고 예를 들면 부모님한테 학대받은 게 있고 뭔가가 있는 거야.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이 순수하게 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자유의지에 의해서 뭔가를 행할 수 있는 그건 여러분 선악과를 부여받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더 이상 이유를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 영밖에 없는 거예요. 영, 영. 예, 그래서 영의 선택에는 인과율이 없습니다. 예, 왜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습니까? 만드셔야 될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셨습니까? 만드시지 않으면 뭐 벌을 받습니까? 아니잖아. 우주를 만드신 이유는 없어. 그냥 하나님의 선택이야. 내적인 동기에서 그냥 하신 거야. 예, 천지창조는 인과율의 결과라는 그런 객체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일어난 주체적인 사건이었어요. 영. 자유로운 영이 움직인 거야. 예. 아까도 말씀드린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십자가 사건은 떠밀려서 그렇게 안 하면 뭐 곤란한 문제가 있으셔서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사랑에 의한 주체적인 선택이었어요. 육체의 일, 율법이 아닌 영의 일, 자유였다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신 것도 십자가를 지신 것도 밀려서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자유롭게 선택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영이지 짐승과 같은 육이 아니라는 거야. 단순히 율법에 의해서 얻어맞지 않기 위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영이에요. 영은 혼과 달리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아무런 정죄와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도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내적인 동기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주체예요. 자유가 있다는 거야. 예, 그래서 밖에서 주어지는 체벌이 없어도 체벌이 주는 두려움이 없어도 내 안에서의 스스로의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서 움직이는 자유가 있는 게 영이고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아까도 읽었지만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항상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 그래서 영으로 움직이는 곳에는 억지로 끌려 서행하는 떠밀림이 아니라 객체로 움직이는 육체가 아니라 정말 그것이 하고 싶어서 하는 정말 창조하시고 싶으셔서 창조하시는 정말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고 싶으셔서 주시는 그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율법은 뭐예요? 하지 않으면 안 돼서 하는 거, 떠밀려서 하는 거, 두려워서 하는 거, 압박감 때문에 하는 거, 예? 혼나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매맞지 않으려고, 눈치 보아. 하여간 그 율법, 이 모든 율법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와, 여러분 이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 주의 영이 있는 곳엔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 여러분 인간은 말이에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 타락한 인간은 율법에 그냥 매여버렸어. 무서워서, 뭐 살아남으려고, 뭐 스트레스 때문에, 뭐 시대의 흐름이 주는 압박 때문에, 뭐 당연히 누구나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그렇게 안 살면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뭐 하여간 수많은 그런 이런 상황과 사람과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떠밀려서 왔죠. 스스로 살아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 율법에 매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주의 영에,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뭐에서부터 벗어난다고? 다시 좀 띄워줘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시작,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위대한 해방의 메시지예요. 위대한 해방의 메시지야. 더 이상 우리가 그런 것에 매여서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우리는 순수하게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영의 갈망과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영의 동기에 의해서 살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주체로서의 인간이 된다는 거야.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거에 대한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뭐라고 핍박을 하고 뭐라고 몰아붙이고 뭐라고 어떻게 해도 순교하면 순교했지 그대로 살지 않았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복음의 역사거든. 이게 복음의 역사거든. 내 생명을 내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it's okay. 그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자유로운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야. 이게 여러분 시대를 거슬러 올라오고 어둠을 거슬러 올라가고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고 죄를 거슬러 올라가고, 뭐야 여러분, 이게 복음의 역사였잖아. 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세상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세상이 아무리 조롱해도, 세상이 아무리 미쳤다 그래도, 아니 너 그렇게 살면 여기서 완전 도태되고 세상에서 못 살아남아, 뭐라고 위협을 해도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시작하면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야. 어떠한 핍박이 와도, 어떠한 압박이 와도, 어떠한 위협이 와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시작하면 더 이상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율법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는 거야. 내 안에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서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뭐라고 핍박을 해도, 뭐라고 우리를 위협을 해도 내가 원하지 않아, 그럼 안 하는 거야. 이 이야기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살겠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건 조금 이따 더 다룰게요. 하여간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냥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인도하심, 내적인 자유, 내 안에 정말 하고 싶은 선택, 내 안에 있는 자유로운 갈망, 갈망이 영이라 그랬잖아. 그것에 의해서 그냥 선택해서 가는 거야. 아멘. 이게 여러분 지금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코로나가 한국 사회에서는요 교회를 때려잡는 걸로 자꾸 이용당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때려잡는 걸. 물론 뭐 교회가 잘못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뭐 교회만 잘못하나? 잘못하는 건 뭐 코로나가 있으면 어디나 다 어려운 거지. 그 전에 제가 글을 하나 써가지고 올린 적이 있는데, 코로나 같은 경우에 여러분 장소나 사람 가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디서나 막 퍼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식당에서도 전염될 수 있고, 지하철에서도 옮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술집이나 클럽이나 이런 데는 더 위험하고, 뭐 교회도 사람 모이는 곳이니까 당연히 이제 위험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요 언론이에요, 언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게 이제 교실이라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여기 중학교 교실이야. 근데 중학교 교실인데, 박교회라는 사람이 있다가, 근데 선생님이 떠들지 마, 떠들지 마. 그럼 다 같이 조용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박교회 너 떠들지 마. 또 와글와글 떠들어. 박교회 떠들지 마. 또 와글와글. 박교회. 그럼 여러분
다 같이 와글와글 떠드는데 누가 떠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박교회가 떠드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똑같은 논리거든요. 예. 뭐 사방에서 지금 뭐 이제 코로나는 일어납니다. 사방에서 일어나는데 계속 교회에서 코로나 몇 명, 교회에서 코로나 몇 명, 교회에서 코로나 몇 명. 그럼 여러분 교회가 이제 코로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논리가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억울하다고 어쩌고저쩌고 할 수 없어. 그냥 뭐 이제 세상이 그러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아니야 뭐 그런다고 해서 들어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요 이전과는 다른 뉴노멀로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이전에 생각도 해보지 못했던 불이익들을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생각도 해보지 못했던 불이익들을 당하게 될 거예요. 아마. 그랬을 때 율법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사람이냐 아니면 영에 의한 자유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될 겁니다. 오로지 영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자유인들만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떠밀려다니는 율법의 삶이 아니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서 노우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나는 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율법에 떠밀려서 하던 육체의 일을 벗어나서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사랑의 동기로 스스로 원함으로 원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되는 영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억지로 하지 말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영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뭐라든지 간에 억지로 하지 말래요. 억지로. 그것은 영의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자원함으로 자유함으로 아 그러라고 선악과 준 거 아니냐. 네? 우리 다음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많아요 여러분 이 구절들. 헌금을 하더라도 양을 치는 건 뭐 지금 사역하는 거잖아. 이제 목회를 한 건데 헌금을 하더라도 목회를 하더라도 다 뭐야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이거 안 받으신다는 거야. 그러면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야. 율법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자유함으로 하라는 거야. 선악과를 주심으로 영이 되게 하셨으니까 율법으로 움직이는 육이 되지 말고 영으로 움직이는 자유인이 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영의 본질인 자유와 사랑과의 관계를 이제 이해해야 됩니다. 이렇게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요. 영의 본질이 자유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자유네요. 그럼 난 오늘 예배 나오기 싫으니까 안 나올 거예요. 또는 뭐 나는 내 안에 지금 이게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저 자식한테 팰래요. 그게 진짜 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거 좀 아니죠. 예, 아니죠. 예. 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영의 본질은 자유이긴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대요. 맞대. 그러나 그 자유를 사용함에 있어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야. 그것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만 자유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자유를 호시탐탐 엿본다는 거야. 예, 육체가 기회를 호시탐탐 엿본다는 거야. 자유를 사용할 기회를. 예, 그래서 육체가 자유를 어떻게 호시탐탐 사용합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하는 것에 자유를 사용하고 싶은 거지.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는 어떻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는 사랑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율법은 이웃 사랑하라 한 말씀에 다 이루었느니라. 이 자유를 사용하는 매뉴얼이 있는데 자유는요 사랑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는 사랑할 때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사랑은 자유를 거룩하게 구속합니다. 사랑은 자유를 완전하게 합니다. 자유가 사랑을 완전하게 하는 건지 사랑이 자유를 완전하게 하는지는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그 이야기는 이 밤에 풀어가면 다 좋을 것 같고 그건 제가 나중에 책으로 내게 되면 그때 자세히 쓸 테니까 읽어보세요. 자유가 사랑을 완전하게 하는 이번에 영적 세계의 원리들 1권이 드디어 출판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거의 탈고를 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 이제 출판사로 넘길 것 같은데 그러면 8월 말이나 9월 달쯤 나올 거예요. 뭔 얘기했지? 그래서 사랑이 자유를 완전하게 하는 건지 자유가 사랑을 완전하게 하는지는 좀 헷갈리는데 이건 나중에 책으로 하여간 자세히 쓸게요. 하여간 자유는요 사랑하고 꼭 같이 파트너로 다녀야 된다는 거야. 사랑과 자유가 서로를 완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과 자유가 여러분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십시오. 누군가를 또는 무언가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집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갈망이 올라옵니다. 바로 그거. 그 하고 싶은 것을 행하는 게 자유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영이 있어요. 근데 아무 영이나 일으키는 갈망은 뭔가 하고 싶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우리 안에 만몬의 영이 있으면 돈에 대한 갈망이 막 일어나. 그래서 그 갈망을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 이런 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 자유는 자유인데 방종이지. 진짜 자유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 그러면 그 성령께서 만들어내시는 갈망인데 그 갈망은 뭐야?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이 성령께서 만들어내시는 갈망이 있어. 사랑에 대한 갈망. 그럼 막 뭔가를 하고 싶어. 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뭔가 막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어. 아 누군가 이웃을 사랑하니까 뭔가 정말 좋은 걸 해주고 싶어. 그럼 이 갈망이 올라오면 그 갈망이 만들어내는 하고 싶은 게 있잖아. 그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야. 그게 자유라는 거야. 그래서 자유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게 여러분 완전한 자유라는 거예요. 육체의 자유가 아니라 완전한 자유는 이거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이가 젖을 달라고 울면은요 엄마는 한밤중에도 일어나서 우유를 먹입니다. 2시가 됐든 4시가 됐든 일어나서 먹여요. 야, 참 위대해요. 근데 왜 여러분 엄마가 자다가 일어나서 2시, 4시에 우유를 먹이고 젖을 물릴까요? 물론 모성애라고 하는 호르몬의 작용도 조금 좀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본질적으로 사랑하니까.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들어. 막 2시, 4시에 일어나려면 막 짜증나고 일어나기 싫고 막 그런데도 일어나서 아이에게 우유를 주는 젖을 물리는 이 선택은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하는 선택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서 하는 선택이지. 자유에 의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영이라는 거야. 이건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 행위 자체가 영이라는 건 아니고 그래도 뭐 영하고 연결돼 있긴 하지. 그런데 반대로 아빠는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아빠는 인간이 좀 달라. 엄마가 당신이 이번엔 피곤하니까 좀 밤에 우유 좀 먹이라고 해. 그래도 아빠는 안 일어나. 웃으시는 분들은 다 전과가 있는 거지. 아빠는 잘 안 일어나. 막 하면 자요. 그러다 엄마한테 엄청 깨져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당신이 좀 해라. 막 그러고 깨지고 박살나고 막. 그러면 이제 새벽 2시에 아빠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일어나서 이제 우유를 먹이고 톡톡톡 하고 자요. 요한이 그랬지. 4시에도 일어나가도 톡톡톡 하고 자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엄마도 우유를 먹이고 아빠도 우유를 먹여. 그런데 아빠는 달라. 왜 우유를 먹이는 줄 아세요? 두려움 때문에. 안 하면 혼나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뭐 이러는 거야. 율법과 영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거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과 영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정말로 좋아서 하는 것과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십자가 지는 것을 기쁨으로 원해서 자유롭게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 사랑은요 모든 선택을 자유함으로 하도록 합니다. 좋아서 하도록 만들어요. 심지어 십자가를 지는 선택조차도 억지로나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게 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여러분 좋아서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어요. 사랑은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나 영으로 살도록 합니다. 어쩌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똑같을 수 있어요. 엄마도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아빠도 아이에게 우유를 먹여요. 그러나 본질은 다를 수 있어요. 사랑할 때 그것이 율법을 영이 되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예. 하기는 해. 안 하는 건 아닌데 율법 조문으로 해. 그럼 여러분 이건 죽이는 거라는 거야. 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어.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런데 율법 조문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해야 돼. 계약서야. 뭐 이러면 여러분 우리 영이 죽는다는 거야. 그런데 영은 여러분 살려요. 영으로 행할 땐 우리 안에서 기쁨이 올라오고요. 막 그 일을 할 때 더 하고 싶어지고. 예, 뭐 계약서에는 하루 8시간 일하는 걸로 돼 있지만 10시간, 18시간 일하고. 예, 이게 영으로 일하는 거야. 이 사실 여러분 그 교회가요. 교회 우리 사역자들이 노동법에 의하면 심각합니다. 노동법에 의하면 정말 심각합니다. 뭐 근무 시간 뭐 이런 정해져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거 심각하게 어기고요. 임금도 최저임금이 물론 안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한테요. 아 이거 돈 받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그냥 예? 7시간만 해. 그런다고 그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할 사람이 있으면 사역자 안 됐지. 영으로 일하는 사람은요. 그냥 계약서엔 8시간으로 돼 있어도 18시간이라고도 더 나와서 철야해. 이게 뭐야? 영으로 일하는 거야. 영으로. 아멘. 예. 아니 계약서대로 일하면 여러분 사역을 어떻게 하겠어요? 계약서대로 일하면 사역을 어떻게 하겠어? 아이고 요즘 그 부사역자들 노조 만들었다는 소리에 제가 기겁을 했는데, 야 혼의 극치구나 이건 정말 혼의 극치구나. 아 그럴 거면 뭐하러 사역을 해? 이제 딴 일을 하지. 영으로 일하는 것은 여러분 살려요. 그냥 계약서에 뭐라고 써 있든지 간에 그 그냥 계약이고. 그것 이상을 한다는 거야. 왜? 좋으니까. 하고 싶으니까. 그게 여러분 영으로 일하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거의 다 왔는데요. 영적인 원리 Theory of Everything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이게 영적인 원리야. 지금 앞에서 우리가 뭐 수십 가지 원리를 살펴봤는데 이땐 저렇게 해야 되고 이땐 저렇게 해야 되고 아 이거 전부 다 기억하기도 힘들어. 그렇지 않아요? 예. 기억하기도 힘들어. 아 이땐 저렇게 해야 되나? 이땐 이렇게 해야 되나? 그거 다 기억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이게 Theory of Everything이야. 여러분 아주 쉬워졌죠?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한 얘기입니다. 예,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와가지고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율법줄 제일 크게 뭡니까? 큰 게 뭡니까? 그랬더니 딱 두 문장으로 정리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거 다 외우지 않아도 돼. 예, 그
오늘날도 유대인들은요 이 구약의 율법이 총 613개가 있다고 정리합니다. 그래서 613가지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 기억해서 지금 하나하나 지키려고 했으면 여러분 우리 머리 다 빠졌을 거야.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Theory of everything이 있다는 거야. Theory of everything이 있다는 거야. 다 기억하지 않아도 되고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는 거야. 네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그리고 나서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게 Theory of everything이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모든 영적인 원리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라 그래요. 우리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요 뭐 이거 해도 됩니까 저거 해도 됩니까 자꾸 물어보지 마. 아 물론 뭐 질서에 관련된 건 물어봐야지. 뭐 교회 열 때 문을 열어놓고 나가도 됩니까 뭐 에어컨 마음대로 틀어도 됩니까 이런 질서는 물어봐도 되지만 율법에 관계된 거 있잖아. 이거 하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 그건 여러분 굳이 안 물어봐도 돼요. 굳이 진짜 하나님 사랑해요? 그거 하려고 그러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동기에서 나온 거야? 그럼 그냥 해. 진짜로 하나님 사랑해서 나온 거야? 그럼 그냥 하라고. 근데 많은 경우 아니잖아. 많은 경우 아니잖아. 그냥 내 안에 있는 다른 러스트들이 올라온 거잖아. 내 안에 있는 다른 욕망들이 올라온 거잖아. 근데 그 욕망이 올라와서 막 하고 싶기는 한데 아 이거 하면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이거 해도 돼? 안 돼? 그래서 꼭 셀리더한테 그런 애매한 질문들 하죠. 이거 해도 돼요? 그래서 아니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럼 하지 말라고 어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뭐 이런 거 아이씨 얄미워 죽겠어 그냥. 아니 안 나와 있는 거 알면 하지 뭘 물어봐 물어보긴. 그 물어보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냥 정당함을 얻고 싶은 거지. 일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얻고 싶어서. 그렇게 율법으로 살지 마. 물어볼 것도 없어. 그게 진짜로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면 그냥 해. 진짜로 하나님 사랑해서 나오는 동기에서 나오는 거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다른 동기를 가지고 뭔가 막 내 안에 있는 러스트 때문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하면 사람들한테 또 하나님한테 좀 미안한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괜히 엄한 셀리더 붙잡고 엄한 목사님 붙잡고 앉아가지고서 이거 죄예요 아니에요 그러다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누가 하지 말래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또 삐져가지고서 시험 들고 아이고 정말 피곤하게 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율법이야. 자유함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네. 그래서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래도 막 더 갖다 하는 이게 여러분 영이에요. 이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래도 막 갖다가 하는 이게 영이라고. 아멘. 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Theory of everything. 하나님을 생명처럼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do whatever you want. 그냥 원하는 거 다 하세요. 이 두 가지만 할 수 있으면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진짜 이웃 사랑하면 자유야 자유.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냥.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이 사랑 안에 있는 자유가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 안에 있는 자유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사랑 안에 있는 자유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랑 안에 있는 자유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고 이 사랑 안에 있는 자유로 바울은 죽기까지 복음을 위해 달렸습니다. 이 사랑 안에 있는 자유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고 이 사랑 안에 있는 자유로 스데반은 목숨을 드렸습니다.
이 사랑 안에 있는 자유로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고요. 이 사랑 안에 있는 자유로 모라비안들은 스스로 노예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theory of everything. 이것은 사랑 안에서 누리는 자유예요. 사랑 안에서 누리는 자유예요. 이 사랑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저와 여러분의 영을 살아나게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영을 살아나게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야. 이거 해야 돼, 안 하면 죽어, 반드시 해야 돼. 이게 여러분 영이 죽어요. 영이 죽어요. 혼만 살아나요. 진짜 영은 여러분 언제 살아나는 줄 아세요?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릴 때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안 드려도 드리는데 막 드리고 싶어. 아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막 하고 싶어. 과부의 두랩돈. 그냥 더 이게 여러분 우리 영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가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안 해도 되는 건데 막 그냥 하고 싶을 때,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막 그냥 드리고 싶을 때, 그때 우리 영이 여러분 막 액티베이트 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때 꼭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아니 안 나와도 돼. 그런데 그냥 나오고 싶어. 왜? 하나님 때문에. 그때 여러분 우리 영이 막 액티베이트 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은요 우리를 죽여요. 만약 여기에 여러분 율법으로 어느 날 각 셀별로 지령이 쫙 내려갔어. 지금부터 예배드리니까 다 나오세요. 코로나 그거 무서워하는 것은 그거는 배신자야. 찌질이야. 믿음으로 이기고 나와야 돼. 다 나와.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렇게 탁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다 죽을 거야 아마. 다 죽을 거야.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뭐 굳이 안 나와도 돼. 이제 안 되면 뭐 그냥 인터넷으로 하면 되지 뭐. 굳이 안 나와도 돼. 아우 나오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해. 혹시 이랬다가 뭐 여기서 옮기라도 하면 직장에서 깨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뭐 교회 갔다 코로나 옮었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는 거 아니야? 부담도 돼. 그래도 꾸역꾸역 나왔어. 왜 나왔지? 나오고 싶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그때 여러분 우리 영이 막 살아나지 않아요? 우리 영이 막 깨어나지 않아요? 네. 영은 살리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 안에 사랑이 역사할 수 있을까?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을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여러분 영으로 움직이는 프로세스는 뭐냐면요, 우리 안에 먼저 사랑의 불이 지펴지는 거야. 그러면 어떤 하고 싶은 일들이 생기거든. 그 사랑 불 때문에 그 자유로움을 가지고 행하는 거거든. 근데 이 사랑의 불이 어떻게 지펴지냐고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야. 이 불 받는 것밖에 없어.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임해서 그냥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냥 부어지는 거야. 아, 이건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30몇 년 전에 제가 성령 받고 나서요 매일 울고 다녔는데, 왜 울고 다녔냐면 하나님 사랑해서 울고 다닌 거야. 이유 없어. 왜? 영은 인과율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니까. 인과율에서 움직이는 것은 육과 혼이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그냥 하나님 하면 여기서 불이 올라와. 예수 그러면 불이 막 올라와. 맞아, 내가 예수 위해서 죽어야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야, 이게 제가 예수 만나고 나서요 제일 처음 외웠던 구절이야. 막 읽는데 너무 좋아가지고서.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위해서 죽겠다는 얘기거든요. 바울이 했던 예수 위해서 죽겠다는 고백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곰곰이 읽어보면 예수 위해서 죽겠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냥 그 얘기만 하고 있으면요 내 안에서 불이 막 올라와. 이게 뭐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부으신 거야.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야.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령 받아. 어떻게 영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성령 받아. 안 그러고는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아무리 애써도 인간의 혼과 육은요 그냥 인과 율로 움직이는 것밖에 안 돼. 율법밖에 안 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움직이면 인생 피곤해져요. 영으로 사세요. 영으로 사세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영,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그 불, 그 하늘의 불이 위로부터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율법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뭐 굳이 이 자리에 안 나오셔도 되잖아. 정말 좋아서 나오신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예배드리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변의 그 시선과 뭐 직장에서의 질타와 뭐 그거 다 이제 무릅쓰고 나온 거 아니에요? 또 정민이 보니까 저기 멀리서부터 차 몰고 올라왔네. 군 복무 중이잖아 지금. 이게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응? 우리 안에 있는 자유로 이 일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영의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육체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세요. 오늘 여러분 주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드려지는 예배야. 드리고 싶어서 너무 예배 드릴 때 손 들고 예배 드리고 아무 데만 안 해. 근데 그냥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야. 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뛰는 거고 너무 좋아서 춤도 추는 거고.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 영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더 부으시고 더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 앞으로 깊게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오늘 기흥구청에서 하지 말라고 왔는데 아니 몰라 그냥 나도 자유롭게 할 거야.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이제 마스크 썼으니까 그냥 합시다. 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지어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크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